주작 거로 한번 가봅시다. 다 깼으니까. 곰밥도 괜히 샀네. 근데 곰밥도 있어서 편하게 깼으니까 또 어차피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거네요. 단비 꺼! 단비 꺼라고? 이렇게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니 고생하지 말고 순순히 포기하는 이 편이 좋겠지. 그래, 이상자는 알려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연다냐. 으이그 정말 끝까지 미련을 부리지 못하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수령석 있잖아요. 수령석 안 돼? 얘는, 이건 풍령석 있어야 돼. 너 불인데? 아, 이거 안 되네. 여기 현무라고? 아, 빨간색이라서 주작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주작은 좀 밑이구나. 창룡파! 오. 새로 생긴 기술. 대타격이네. 아, 너무 쎄, 아타오. 너무 셉니다. 애들이 뭐 쉽게 배울 시간이 없구만? 풍룡 색약이었나 그런데 아니에요. 아타오는 수룡설 꺼내서 뜨거운 상자에 갖다 댔다. 상자 열기가 사라진 것 같다. 야호, 이제 열 수 있게 됐다. 불타는 마검을 발견했다. 이건 아타오 줘라. 이야, 상당히 좋은 무기네. 화상을 입은 보람이 있군. 불쌍한 아타오. 이것도 숨 마실 거야. 불타는 마검 좋네요. 아니, 아타오 꺼는 없습니까? 이 게임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되지? 뭐야, 어씨, 만화가 없네. 어, 이거 뭐야? 붉은 마검이 특수 능력치도 있네. 열시섬? 이게 뭐야? 아, 만화가 없어서 못쓰네. 아깝다. 창룡파! 와, 이름 멋있는데 그냥 얼음이잖아. 냉동고에서 얼음 꺼낸 것 같은데. 저 뭐죠? 마구배기? 창룡파! 마구배기. 마구배기 했는데 그냥 한 번 배고 마네. 이제 또 못 먹었던 데가 어디죠? 여기 현무하고 여기 못 먹고. 아, 왜 자꾸 나와 짜증나게. 오른쪽 밑에 무기 스킬은 랭크 안 오른다고요? 오케이. 이제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만화가 안 차네. 만화가 없어서 개인기를 쓸 수가 없어. 아타오 기술 천조족? 어딨어 천조족? 아, 맞다, 만화 차는 거 있었지? 그걸 써야 되겠구만. 여기였었나? 아, 여기구나. 천조각이 방해물이다. 그렇다면 이 돌을 사용해야 되겠군. 화련석을 꺼내서 상자에 천조각을 태우기 시작했다. 잘했네. 이제 열어볼 수 있겠구만. 아타오 기대하고 있어. 이제 자기 템 차례거든. 달인의 무투복을 발견했다. 허허, 이건 내게 어울리겠는데. 디자인도 정말 근사하잖아. 달인의 무투복을 손에 넣었다. 기대하고 있어. 지 거라고. 됐고요. 됐어? 그러면 맨 왼쪽 위에 있는 현무 거는 어디, 저, 뭐, 풍? 풍?
풍룡석? 그건 어디서 얻는 거야? 밑에 내려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건가? 천조족.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술 마신 다음에 쓰는 건가? 마신 다음에 쓰는 건가 보네. 기공 회복. 수경은 뭐야? 방어력 상승. 호칭 깨기, 이건 뭐야? 임법 몸뚱이 감추기. 야, 몸을 감춰야 돼. 공격 당하네. 천조족. 이거 왜 안 써져요? 아, 천조족이 만화 1이 필요해. 아, 뭐야. 만화 0이라서 못 써지네. 만화가 0이라서 천조족을 못 써. 오케이. 레벨업 했다. 다오. 맞다. 어디서 먹는다 그랬죠? 풍룡석? 밑에 내려가서 먹는다고? 됐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 되나? 아, 다, 어, 뭐지? 해골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그렇네. 살아있는 걸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우호적인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런 것 같죠? 확실히 해치워버리죠. 연합 포로가를 못 봤어. 강하구만. 어두운 곳에서 보물상자 있다고 여기서? 아, 그래?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딨지? 언제까지 계속 싸울 수도 없어. 만화도 없는데. 개쩔어. 도마 무조건 100% 성공이야. 이건 뭐지? 벽보에 뭔가 쓰여있는데 깜깜해서 알아볼 수가 없네.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스위치가 어디 있나봐. 스위치가 어디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스위치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다. 뭐야? 아까 내가 킨 건가? 내가 아까 킨 건가 봐. 스위치가 세 개라고? 아, 그럼 킨 건 아니네. 하나, 그럼 마지막 하나 어딨죠? 지금 맨 오른쪽 아래 것도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 입구 좌측? 입구 좌측에 내가 아까 왔던 데잖아. 이쪽이 내가 아까 왔던 데 아닙니까? 맞죠? 일로 가면 내가 아까 왔던 데. 어? 아니네? 처음 보는 데 마법 물약 있어? 뭐지? 내가 아까 왔던 데가 아닌가 봐. 여긴? 스위치를 켜고 벽보를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뭐 템 줍니까? 여기 있다. 됐다. 아, 됐어. 이제 벽보만 보면 되지. 오케이. 야, 뭐야? 바로 옆에 있었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걸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던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었잖아. 어? 돌아서 눌렀는데. 눈 리신이네. 그건 원효대사도 아니고. 됐다. 벽보. 스위치 3개가 모두 꺼졌을 때와 안 그럴 때란 상자의 내용물이. 달라진다고? 야, 그러면 나 먼저 괜히 먹었네. 괜히 먹었네. 상자 다 먹었죠.
아이템 또 있나? 또 나오나?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더럽게 많이 걸리네 이거 씨. 한번 먹어볼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야 누구야? 야 목을 대십시오. 목 대요. 저기 본보기로 하나 처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조언을 하지마. 훈수두지 말라. 못 배웠습니까? 어? 누구야? 살려주의 소르는데 이런 야, 목숨을 구걸하니 한 번만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을 씻고 기다리세요. 아마 당신은 또 하게 될 거야. 나찰 먹었어요. 나찰 먹었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네. 어머 또 있네. 얘네는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도망가 볼게요. 아 뭐야, 도망가면 맨 초반으로 가네. 쓰러뜨려야 돼. 오 지금이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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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엉덩이. 맹호의 나, 맹호남 한번 보고 싶어! 아, 만화가 없네. 돌려차기. 이런 건반지 유미쌍조! 백일섭! 야, 완전 세 유미쌍조! 강하구만요. 마땅도가 되게 약해 이놈들. 허접한 녀석들. 귀찮게 하지마, 귀찮게 하지마. 아씨 개짜증나. 어? 한 명이네요. 선열가. 크 좋아요. 오 뭐야 방패로 막 막네. 휴, 겨우 이겼네. 빨리 갑시다. 오케이. 왔다. 세이브, 오케이, 굿. 아, 드디어 회복된다. 여기서도 노가다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노가다가 이거 주위에서 계속 노가다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모든 기술을 다 신기로 만든 다음에 뭐 대결하고 막 그런 건가 보지? 마침내 이곳까지 왔구나. 그 상자에 인정서가 들어있다. 요 안에 상자에 인정서가 들어있나봐. 자네들에게 그 인정서를 줄 거라고 아직 말 안 했어. 오! 세 명의 전사를 쓰러뜨리라고? 3인 3색이네. 다행히도 업그레이드 됐죠. 맹호나무, 유미쌍조, 백일서. 맹호나무! 데미지 보소? 좋아. 백일서! 끝나네. 맹호나무도 필요 없겠다. 그냥 맹호 비상각으로 이놈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선열각으로 이놈을 끝내고 아냐아냐 선열각으로 이놈을 끝내고 나머지는 백이 있어. 비상각 스킬업 하려고요. 뭐야 이렇게 너무 허접하잖아. 합격이다. 그 상자에 인정서가 있다. 가지고 가오라. 호랑이 동굴 수련 인정서 세 장을 발견했다. 세 장을 손에 넣었다. 된 거예요? 뭐야 이렇게 허무해. 666? 벽 돌아다니면 비밀길 있다고? 아 그래? 비밀길? 어디? 어딨어? 어! 여깄다! 마법의 물약을 발견했다. 아 이런게 있구나. 왼쪽에도 있다고? 왼쪽에도 똑같이 있는건가? 아 쿵푸 드레스를 발견했다. 어머 정말 괜찮은 옷이네. 모양새도 질도 최고 수준이야.
그 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니 거란 얘기지. 쿵푸 드레스. 오, 능력치 엄청 늘어나는데? 더 가라고? 뭘더 가? 여기서 더 가라고? 안 가지는데? 어, 뭐야? 아, 가지네. 막, 미로네. 헐. 오, 대박. 여기잖아.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고? 오케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쾌진격 줘, 여기서? 쾌진격 먹고 가야지. 어디야? 잘 봐. 여기서 멈출게. 여기서 멈출게.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어디에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디에요? 입구 이쪽? 글로 설명하기 힘든 곳이라고? 위로 갔다가 올라가자마자 오른쪽? 안 되는데? 왼쪽밖에 없는데? 됐다! 오케이. 응, 이런 곳에 수상한 깔개가 올라타본다. 아타오가 갖고 있던 나차의 돌이 빛나기 시작했다. 우와! 몸이 날아갔다! 아타오가 지니고 있던 나차의 돌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렸다. 이곳은 대체 어디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왠지 정말로 싫은 감촉인데요? 저, 뭔가 잔뜩 몰려드는데? 헐! 으악! 어쨌든 전멸시켜야 될것 같은데 조금 숫자가 많은 듯 하지만. 건방진 녀석들. 맹호나무 루미샹궁 백일성 뭐야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저걸 다 없애야 되는 거야? 헐 개만아 레벨 업 굿. 그렇겠네. 어, 경험치 많이 주네, 얘네. 자동 녹아라네요. 더럽게 많아. 덤벼라! 맹호나무 백일성! 그러고 보니 그분은 조용히 하고 계시나? 이방 아니에요! 나가서 해요! 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벌써 나왔구나. 가면의 검사.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풋. 죽으라는 소리다. 아, 유치해. 풋은 뭐야? 곰방진 녀석이. 뭣이여? 뭔 소리여? 나한테 시방 상대해달라는 거요? 야, 왜 갑자기 사투리 쓰냐 얘? 갑자기 사투리 써 왜? 원래 그 썼었나? 아닌 것 같은데. 맹호 비상각, 선열각, 대타격. 그렇지. 3연속 빼기. 오, 어우, 피 많이 나는데? 위험한데? 센데? 야, 선열각 하지 마. 넌좀피 회복 좀 해야겠는데? 피 회복하는 거 있지 않나, 얘? 여자애? 일단 너는 맹호 비상각 쓰고. 폭탄축이 좋다고요? 업해놓으면? 장기 폭탄축 가져가.
여자애는 그 회복하는 게 있어. 기공 회복이라고. 여기 있다. 기공 회복. 오케이. 회복. 힐. 좋아요. 오, 센데? 폭전축 세네. 124단에. 투구 쪽에 여기 안 맞았고. 폭전축. 3열감. 여자만 노리네. 나쁜 놈, 씨.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경험치를 못 받거든요? 죽을 순 없지. 왜 이렇게 아케보스가, 어? 아까 기름해가지고, 강제 노가다 돼가지고, 휴, 겨우 우리가 이긴 것 같네요. 가면의 검사. 제법 이로군. 내 놈들이 노리는 게 그 상자냐? 이곳은 죽은 자만의 수련장. 용무가 끝났으면 즉시 사라져라. 뭔 소리야 이거. 쾌진격 기설을 발견했다. 어? 우와, 이게 웬 떡. 이야, 오신난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기술이잖아. 이제 나도 새로운 필살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스마쇼 저기 기술이 없긴 했지. 계속 백일선만 쓰셨는데 불쌍하게. 좋습니다. 쾌진격 한번 볼까? 설마 이 세계 지옥인가? 난 지옥에 다녀온 적이 있어. 네네, 알아보시겠어요. 믿지 못하는 걸 안타고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정말이라네. 거짓말, 그럼 왜 돌아온 거지? 세상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이는 지옥에 남아있어야 했어. 허허, 린샹, 말이 맞아. 흑흑, 이번 작품에서 내 역할은 정말 불쌍한 역인 것 같군. 무슨 소리. 그만큼 자네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있잖아. 그래요? 역시 그랬나? 그랬었구나. 후, 정말 부럽네요, 그런 성격이. 응, 이런 곳에 수상한 깔개가 올라타본다. 아, 이게 나가, 나가. 했단 말 또 해요. 가자. 나가면 되는 거지? 이봐, 혹시 자네들 인정서를 얻었나? 그럼 물론이지. 자네들도 힘내라고. 역시 그랬군. 그럼 어디 힘내볼까? 잠깐만, 무슨 속셈. 우리들보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먼저 나가려고 하다니.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 자, 아픈 맛을 보기 전에 순순히 인정서를 건네라. 아픈 맛은 무슨 맛이야? 자, 지금 뭐라고 했노? 아, 얘는 경상도야? 아타오는, 엄마, 정말 뻔뻔한 건 그쪽이구먼. 그래요, 당신들에게 주님이 걔한테 주겠어. 엄마, 걔라고라. 어? 그랬었나? 허허, 걔는 여기 있잖아. 됐다니까요. 시덥잖은 농담은 그만두고 빨리 녀석들이나 해치워요. 건방 녀석들이 뭐, 센 놈들인가? 한번 네모 나무의 맛 좀 보여줘. 어? 얘꺼 새로 배운 기술 써봐야겠다. 어딨어? 쾌진격. 뭐 한 명한테 쓰는 거예요? 간다! 새로 배운 쾌진격! 이렇게 안 나가, 쾌진격. 쾌진격! 아,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가서 칼로 찌르는 게 뭐야, 이게? 아이씨. 마스터하면 멋있어지나? 아직 저걸 따라올 게 없네. 맹호 나무, 저 손 떨리는 거. 손 떨리는 어류기는 따라올 사람이 없구만. 비겁한 놈들 알아들었나? 수령을 논둥이 치고 인정서만 손에 넣으려고 하다니. 정말 싫어. 피레미들의 상투어 따윈. 백호방 가야 돼. 백호방. 백호방이 어디였지 여러분들? 백호방이 몇 번째죠? 현무. 사수의 실험보다 우선 본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밑에는 어두컴컴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네. 정말 이제 고민되는구만. 뭐야? 안 주는데? 내려가서 받아야 돼? 왜 안 줌?
안 줘요? 여러분들 말 좀 해봐요. 왜 안 주냐고. 아까 때려남은 놈들이 준다고요? 아 오케이. 여러분 이상해. 지금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갑자기 안 주면은 사람들이 조용해져. 먼저 정답을 말할 때까지 한 명이. 수상한데. 가만히 있다가 어? 내가 분명히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도 좀 대다수 있고. 수상한데. 이봐요, 우리들은 그 무시무시한 신을 통과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겨서 인정서를 빼앗는다는 게 신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역시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놈들이네. 틀림없어, 이번엔 받을 수 있을 거야. 덤벼. 야 덤벼. 왜 안 줘? 리프레시 워터를 받았다. 아까는 미안했네. 이걸 줄 테니 용서해주게. 풍경석을 받았다. 아, 한 명 빼고는 다 인정하네요. 초롱콩님, 배부 3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에 두 놈 빼고는 뒤에 두 놈은 인정을 하네요. 이제 현무방 하면 되죠? 11시 현무방으로. 진짜 악하다. 쾌진경 진짜 악해. 빼다가 하나도 못 죽이네. 맞다. 폭전축. 현무방 갔다가 나가면 끝이라고? 오케이. 아, 백호방. 백호방 가야지. 대아님, 저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남들이 말해놓은 정답을 잘못 얘기하셨어요. 백호방 가야지, 백호방. 그치? 아니다. 아, 방금 백호방이었는데? 현무방 가라는 사람 누구야, 이거? 이게 백호방인데? 현무방 가야 되는데? 야, 백호방 누구야, 이거? 대아님이 맞는 말이네. 저분이 정답자였네. 저분이 고수인데, 저분이? 뭐야, 아, 만화가 없구나. 사과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에, 잘못 봤어요. 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미안해! 어,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강철으로 된 철사라. 이 돌을 사용해서 잘라보죠. 풍경석을 꺼내서 잘라봐. 응? 뭐야? 아이, 너 스마시 템이네. 흑장속은 뭐야? 이상해. 아타오 템이 제일 안 주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됐어. 이제 나가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깼어. 몇 프로 깬 겁니까? 지금 오늘 거의 3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 반 정도 했는데 몇 프로 깼어 이거? 이제 40%라고? 허, 이렇게 길어 게임이? 거의 다 깼다는 사람은 뭐야? 40%랑 거의 다 깼다는 거랑 완전 다른데? 일단 나가고. 지옥을 스킵한다니.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안 가고 깰 수가 있어? 할배 깼습니다. 허, 인정선 손에 넣었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네. 소쿨한데? 대단하구만. 뭐 이런 얘기 안 해? 자네들이 그걸 해낼 줄 몰랐네. 뭐 그런 거 없어? 자네들 아직 수련이 부족한 듯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구만. 뭐야 씨. 그렇게 보이나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련은 모두 끝났다네. 이제 자네들은 자신감을 갖고 이곳을 나가도 좋을 걸세. 이 뭐야 이 아르바이트 같은 직원 같은 말투는 뭐야 이거? 어 열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군. 자 빨리 나가요.
밖으로 나갔나. 여관 가서 회복도 하고 저장도 좀 하고. 여관이 어디였지? 이쪽인가? 일단 할배 만나자. 이봐요 사기꾼 영감, 잘도 우리를 그런 구멍 속으로 빠뜨렸겠다. 절대 용서 못해요. 각오해요.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래, 동굴 안에서 자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 모든 게 수련의 일환, 자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걸? 그거야 그렇지만. 이봐요 아타 아저씨, 저 영감님은 누구죠? 말싸움의 1인자 신 우리의 리지상의 저 영감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설마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정말 몰랐구먼. 그럼 마지막 수련을 시작해볼까? 또 해! 아, 또 수련을 해! 아, 보스 깨러 가, 악마 깨러 가자고, 대빵 깨러 가자고. 뭘 또 수련을 해. 그놈의 수련, 진짜, 이. 일단, 만화도 최고 5장. 내년 5장. 저 어딨어, 여기? 여기 여관 어딨죠? 여관 어딨지? 이쪽에 있나? 아까 방금 그게 여관이야? 호프검 여관이라고? 나 돈 5천원 있는데 뭐 살 거 없나? 아닌데? 그냥 호프인데? 어. 여관도 되네? 안 써있잖아. 여관이라는 간판이 없잖아요. 원래 다 써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안 써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네요. 단 한번 1대1로 진지하게 겨뤄보세. 이기든 지든 불만은 없긴 해.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면 갑니다. 1대1로 할아버지. 아, 나 저 센데. 진짜로 진심으로 해도 됩니까? 할아버지. 어휴, 공도 쪽, 폭전 쪽, 뭐야, 막혔어. 맹호 비상각! 어! 맹호 비상, 아! 저 뭐야, 저거. 지겠는데? 지옥 다리 후리기! 그래서 이걸 써야 되네. 지옥 다리 후리기. 지옥 다리 후리기! 이게 센데? 왜 이렇게 세, 이거? 어, 뭐야, 졌어, 근데. 잘 싸운데 안 됐구만. 자네 너무 부드러워서 탈일 세. 어쨌든 수련은 모두 끝났네. 자신을 갖고 무퇴에 나가도록 하게 해라. 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다! 아타오는 새로운 기술의 맹호 스페셜을 습득했다. 리게임 해야 된다고? 왜? 이겨야지 더 좋은 거 줘요? 아, 그래? 아, 난 어차피 지면은 다시 되거던가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네. 이겨야 돼? 아, 그래? 오케이, 불러오긴 하지 뭐. 아까 저장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고? 뭘 준다고? 상관없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야, 뭐야! 또 물타기 당한 거야? 단수가 높아진다고? 아, 그럼 필요 없어. 그 끝날 때 그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 어차피 노가다도 안 하는데. 지옥 다리 후리기가 세더라고. 지옥 다리 후리기! 완전 세게. 어, 아, 나 위험한데? 나 피쳐야 돼, 피쳐야 돼. 잠깐만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리켄까지 했는데 리켄 안 해도 되죠. 단수 차 이제 다른 거 없죠. 그냥 가자. 어? 그냥 가자. 저도 똑같잖아. 그치?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런다고? 이런 건방진 집 날 무시하는 거야? 이길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거지. 장난하나. 제가 아까 물량만 먹었어도 이겼어요. 할아버지랑 한번 봐줬구만. 할배라 내가 지금. 응? 건방지할래. 가자. 지옥다리 뿌리기! 척척척척척척척. 공도축. 괜찮아. 한 번만 더 공격하고 피 회복하자. 어? 좋아. 그냥 이기겠는데?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한번 채우고. 야, 얼마 안 차네? 되게 얼마 안 차잖아? 한 번만 더 먹자. 됐다. 어설프게 차네. 지옥다리 후리기! 척척척척척. 왜 안 죽어? 오케이. 이렇게 쉽게 깨잖아요. 얌스럽게 하니까. 오, 정말 잘했어. 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만. 수련은 모두 끝났네. 우오, 새로운 힘이 용서 숨치는 느낌이다. 어, 아까랑 좀 달라요, 대사가. 아까는 새로운 힘이 넘치는데, 그냥 넘쳤는데, 이번엔 용서 숨치고 있어. 아타오는 새로운 기술, 맹호 스페셜을 습득했다. 야, 똑같잖아. 고급 한방약. 왔네? 방 안에 뭐가 있다고? 없는데? 방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야, 하지마. 진행 늦어지잖아. 장난해 보여. 지금 목을 진짜 친다. 목을 진짜 칠 것이여잉. 진짜 서 봐야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까 어디로 가라 그랬지? 나가면 되나 이제? 아까 위로? 아래로야? 맹호 스페셜? 해야 된다고, 맹호 스페셜? 자동으로 업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맞아요. 여기 일로 가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래로 가라며. 6시. 맞아요? 맞아? 왜 아니라, 근데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답답하다 그래? 맞다는데 왜 그래? 응? 오케이, 마을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할 텐가? 어차피, 함께 가죠. 알지도 못하면서, 야, 좀 얘기 좀 하지 마. 내용 스페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건 뭐야? 인상 드디어 찾았다.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지? 숨어 있었다니 실례의 말을. 잠시 온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거기 있는 자는 언젠가 봤던 호랑이 건법가. 마침 잘 됐다. 이발 인상, 이게 놈도 해쳐버리자. 물론 협력하겠지.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 협력해야 하는 거지? 그 전에도 말하셨지. 내게 명령하지 말라고. 반항적인 계집으로군. 상관없다. 모두 해치워라. 건방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진 줄 알아? 맹호 스페셜 좀 맞춤 보여줄까? 뭐야 이거 1인용이네? 에이씨. 핀프, 핀프 공격해. 123중 101성 맹호 스페셜 이거예요? 뭐야? 그냥 평타잖아. 이게
이게 업되면 세지나? 오야, 와, 쟤 와, 완전 센데, 쟤? 야, 쟤 세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레벨업 하면은 10대 정도 팬다고? 아, 그래요? 완전 쪼네. 방당 8방이라고? 보스전한테 좋겠다. 죄송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다오. 무슨 관계인지 얘기를 안 하네요. 메모 스페셜 설명과 캐릭. 일단 첫 판은 쎄. 막 다 110 들어갔어.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해볼까? 출발. 이렇게 아타오 일행은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